엄마는 일단은 이동하고요. 건물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남자는 남편이에요? 아니요. 이혼했어요. 그냥 이혼하시고 그냥 돈 거. 같아요. 그냥 동거도 거의 3년? 2018년 10월에 만났으니까. 근데 이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인지만 얘기하세요. 72. 남편 그 아니 남자분이 72? 네. 쥐띠. 성이 뭐예요? 최예요? 성도? 남자분의 네, 성이 네, 최? 네, 네. 이 사람이 뭐 무슨 일을 하세요? 항상 합니다. 영어. 영어? 아니 왜 그러냐면 복도 복도 없대. 다 그렇게 해요. 복도 복이 없어. 조상이 돌아 앉았다는 그런 얘기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거기다 이렇게 또 삼재 들어가요. 그럼. 자. 지금 무슨 말이 나오면 왜 살지? 다 그래요. 나도 근데 그거 이유를 모르겠네. 나도. 왜 살지? 한 사람도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엄마 아빠도 계속 빨리 나오라 그러고 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뭐가 얽혀 있어요? 이분하고? 돈이 얽혀 있는 건 있는데 그것도 다 그냥 포기하고 사실 나는 그냥 내가 다 갚겠다 생각하고 나오고 나온다고 전에도 얘기했었고 몇 년 전에도. 아 근데 그거를 다 엄마가 떠안으면 안 되지. 떠안으면 안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기댈 거기가 있어야지 뭐. 그 무슨 느낌이냐면 그 나를 갉아먹어. 어? 그렇게 다 얘기하더라고. 나를 갉아먹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 속을 몰라. 그냥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게 그냥 얘기를 열이 있으면은 3밖에 얘기를 안 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역시 전체적인 거를 얘기하면 자기 자존심 상한다 그러나? 아니야. 비밀이 많아. 비밀이? 응. 본인 속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아는데. 72년생이면 몇 살이고? 51. 엄마한테 도움 안 돼. 알아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헤어지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하는 얘기지. 왜냐면 내가 나와서 있을 때가 엄마 아빠 집에 가서 있으면 또 불편할 거고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또 집이 너무 좀 애들이 불편할 거고. 근데 나는 이분이 성격이 그렇게 좋다고도 안 들어와. 성격이? 응. 지금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싸울 때 약간 한 몇 번 싸워봤는데 그때 느낌은 그랬었어. 근데 싸우지 않을 때는 아주 좋은 척한다 그래야 되나? 그럼 좋은 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고객들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다르다고 그런 게 이제 저기가 돼 있겠죠. 모르겠어요. 이분이 정확히 저기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음력으로 7월 5일. 이 사람이 나는 폭력성도 좀 있는 걸로 들어가요. 아니야 8월 5일인가? 8월 5일? 아니 음력 8월 5일인가? 생년월일 굳이 안 물어보 잘 안 물어보는데. 네. 본인이 8월 5일? 아 뭐가? 이 사람은 자기 수틀리면 싹 등 돌린다. 그런 것 같아. 딱 등 돌리고 이 사람 폭력성도 있어. 언어도 폭력인데 이 사람 속을 절대 엄마는 알 수 없어. 진짜. 그리고 어떻게 헤어져야 된다 생각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준비가 되면 그냥 간다. 자기 준비. 그 전에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진 것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응?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 비빌 데가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살궁리를 해놓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가서 봐도 어디가 아니 어디서 봐온 게 아니라 전에 한번 봤을 때 서로 남자나 여자가 생기면 헤어진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헤어지기가 너무 어렵대. 헤어지기가 어려운데 올해 끝나요. 그거는 전에 한번 봤을 때도 올해 초 이게 뭐지 저 앞에 뭐 준비하라고 하긴 하더라고 누가. 근데 엄마 따로 준비할 것도 없어. 나는 그냥 난 못 만나면 상관없어 나는. 나는 근데 아 근데 뭐랄까 내가 그 사람 착하게 봤나 그러면 내가 너무 이 사람은
엄마가 느끼기에도 영업한다 했잖아요. 겉과 속이 달라. 그리고 여자를 다룰 줄 알아, 일단은. 예? 근데 이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해. 내가 필요가 있으니까 나를 못 가게 하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 왜냐면 아직까지 자기도 이제 신용도 없고 이러니까 나의 신용이나 뭐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고, 그렇지, 그 내가 값대주고. 밖에 나가서 주변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래도 엄마가 있다는 게 자기한테는 좋은 거야. 그렇지. 말하기 이목도 좋고. 왜냐면 그치, 내가 계속 있으면. 당연하지. 그리고 본인은 편해. 편하지, 내가 뭐잘안 해주지만 뭐 빨래도 해주지. 잘안 해줘. 나 해도 엄마는 잘 해줘. 본인이 할건 한다. 내가 또 책임감 이런 게 있어서 쓸데없네. 아, 엄마 불쌍해. 이 사람하고 어떻게 이걸로 살아? 그러니까 언제, 아우 이거 올해 헤어, 올해 이, 늦어도 왜 나? 23년 7월에는 헤어진다 그러던데. 23년 7월이요? 내년 7월 누가 잘 봐주는, 뭐 철학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진 그래. 엄마가 마음만 먹으면 된대. 그럼 맞아, 나는 그냥 안 들어가면 돼. 엄마가 마음 먹으면 되는데, 엄마가 왜 마음을 줬냐, 이거야. 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사람은. 나도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바뀌는데 지금 요만큼에 이 사람이 기복이 있어, 감정에.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야. 근데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엄마가 좋은 인연 만날 것도 놓쳤다. 나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남자는 너무 싫어. 남자 싫은데 좋은 사람이 있는데 놓쳤다 없는 것 소리가 같아. 나. 응. 세상에. 맞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어디 가서 봐도 나 남자복이 없다고,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그러고. 어디 가서, 아니 엄마가 어디 가서 봤는데 남자복이 절대 없대. 그게 내 고집 때문에 그래요. 응? 아 근데 아전 남편도 그렇고.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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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남자 만나서 좋았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 근데 나여자 거.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누가 남자 하나 죽은 게, 그 지인이 됐든 누가 됐든 남자 돌아가신 분. 지인? 시아버지? 남자가 죽었다고요? 내 주변에, 내 주변에? 누가 죽었지? 친구가 됐든, 이거는 가족은 아닌 것 같아. 뭐 친구가 됐든 뭐 오빠가 됐든 회사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옛날 회사 같이 다니던 사람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49에? 아니 39인가 49인가 49인가 보다. 이분하고 어떤 무슨 없었었는데. 인연이 있는지 하여튼 근데 남자 하나가 가리고 들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그건 모르지 나도. 본인을 좋아했던 사람이던지. 그 사람이 나 좋아했었나? 아니 나이가 많아.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다가 죽었는데. 남자 하나가 가리고 들어 나를. 뭐 어쩔 수. 왜 그러지?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더라. 잘못한 거 없어도. 좋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라면은 뭐 생각이 이분밖에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근데 저한테 들어오기로는 아파서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어. 자살한 사람 없는데? 지금 몰라도 집에 가서 생각해 봐봐요. 사촌이나, 그러니까 무슨 직계 가족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주변이나 지인이나 사촌. 나는 뭐 정확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한테 있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자살한 가리고. 사람 우리 시아버지밖에 없는데? 전 시아버지? 아, 전 시아버지예요? 아, 그러니까 이혼했으니까 전 시아버지지.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들었나? 왜냐, 모르겠어요. 자살을 했다고 그래. 자살했어요. 약 먹고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싸우고, 때문에. 싸우고. 시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전 시어머니지, 전.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혼했으니까 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게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좀 가리고 드네. 하여튼
알고 계셔요. 네, 네 이분이 왜 가리고 드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근데 감정이 안 좋지. 그렇겠지. 자기 뭐 아들하고도 헤어지고 뭐 했으니까. 그것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 무언가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 내가 뭐 한 것도 없네. 아들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같이 산 것도 별로 없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문제인지 그러니까는 미안한 마음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좀 참지 그랬어 왜 그랬어 뭐 이런 느낌이 들어. 응. 아들하고 안 살았다고 그러나? 그러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아들하고 살았다가는 진짜 누가 하나 죽어나갈 것 같아서 못했지. 그때 삼재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삼재를 잘 안 믿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삼재였던 건가 이런. 왜냐하면 3년? 예, 뭐 삼재, 3년이 아니라 4년 전에 헤어졌는데. 삼재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분이 이렇게 자꾸 탈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실어서 말씀은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저씨는 내가 마음 먹으면 헤어질 수 있고 저는 올해 헤어져야 된다고 나와요. 어쨌든 이분이 무슨 사고를 또 쳐. 아무리 생각해도 사고 칠 게 없는데. 몰라요. 그거는 나도 몰라. 근데 이분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는 사실이야. 어쨌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이동 있는 거는 언제 이동 뭐 하시려고? 빨리? 아니 집을 뭐? 이사를 간다는 거야? 아니 다음 주든 뭐 이번 주든. 다음 주?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그냥 되는 대로 오늘 이사 견적 받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 이사하는 사람이 시간이 된다고 하면 시간 되는 날 그냥 빨리? 집은 다 구해 놓으신 거예요? 집은 이사요 그냥. 근데 여기 들어갈 때 뭐 고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고칠 것도 없던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근데 거기 가면은 뭐 고친다 소리가 나와요. 고칠 게? 주방이나 화장실 쪽이에요. 베란다 있어요? 베란다 콩마른 거 하나 있던데. 그러니까 뭐 세탁실 겸 뭐 이런 건가? 하여튼 보세요. 뭐 고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와. 네. 그러니까 이때는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냥 손대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사는 가야 돼. 아, 아 이사 갈 때 그럼 나는 그냥 나와버리고. 그걸 못해 내가 마음. 내가. 근데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돼. 엄마가 마음 먹으면 된대 우리 할아버지는. 뭐 철학관에서 뭐 23년 7월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근데 어디서 보면은 진짜 끝장을 봐야지 간다고 했는데 내가 걔 성격을 그때 한번 싸우면서도 파악을 하긴 했는데 나는 이제 뭐냐면 나한테 이상 요구나 이런 것만 안 하면 나는 그냥 진짜 거의 이런 남녀 관계가 아니라 지금 뭐 같이 그냥 있는 거지 서로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같은 그냥 동성 같은? 지금 그런 느낌? 그냥 그런 거냐. 집만 같이 쓴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너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고 어떤 데 뭐 하는데 이제 들어가서 그냥 나는 나 할 일 하고 나는 자고 그러고 나서 뭐 남녀 관계 그런 일은 또 없, 지금 그냥 거의 없다시피 해, 없다시피.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진짜 저는 올해 그냥 다 끝내셔야 맞아. 내년까지 가잖아요. 내년 들어가면 또 고민하고 또 못 헤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셔야 돼. 항상 마음은 이미 머리로는 헤어지겠다 결정은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젠가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죠. 왜냐면 어떻게 그냥 뭐 칼로 자르듯이 막 이렇게 해서 또 내가 좀 아플 거가 내가 아플려나 그냥 모르겠는데 좀 허전하거나 이렇겠지. 내가 좀 외로움을 또 많이 타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혼자 애들 집에 가서 있어도 애들은 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 혼자 있으면서 또 뭐라 해야 되지 외롭다 그래야 되나? 아 내가 좀 그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혼자 한 몇 달 한 내가 진짜 다 털어서
아니 이제 남편이랑도 별로 그냥 맨날 주말 부부하고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안 좋은 것보다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자꾸 같이 있으면 헤어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못 견뎌하는 것 같아 내가. 왜냐면 혼자 있으면 테레비도 안 보고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회사 나오고 이게 그냥 끝인 것 같아. 혼자서 나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갖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그거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 그럼 혼자서 시간 생각도 많고. 이분하고 있어서 내가 더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영향이 기운이라는 게 이분하고 떨어지면 괜찮아요. 아 그래요? 뭐가 되든 어디 가서 또 봤더니 애들한테도 가지 마라 부모 아 자꾸 그래서 아니야. 아유 나 정말 그럴 거보다는 나 자신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다음 나는 좀 엄마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만? 그게 왜 난 남을 먼저 자꾸 내가 먼저 편안해야 주변도 보지. 근데 일단 이 아저씨는 엄마하고 있으면 엄마한테 더 안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가. 내가 더 가라앉아. 왜 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잘 살 사람이지 원래. 응. 그래 알아놔서 그걸 알고. 근데 왜 내가 괜히 착각하는 거야. 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저분하고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텐데. 왜 마음을 주냐고. 내가 힘들 때 좀 지금도 갈팡질팡이야. 근데 안 돼. 누가 갈팡질팡이? 걔가? 아니 내가? 엄마가. 그러니까 이거지. 나와서 아 해야 돼야 되는데 들어가면 또 아휴 그냥 이렇게 또 지내야 그러니까 되나? 엄마 이 사람하고 있으면 병나요. 안 좋은 기운 많이 나 이 사람이. 참 불쌍한 인생이네 그 사람도. 아, 복도 없어. 왜 그럼, 그러고 살지? 근데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거야. 버겁게?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집에 태어났는데 아빠가 갑자기 얘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뭐. 자 그냥 조상의 벌을 이 자손이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상이 아니 우리 같은 아 파가 다른 거지. 조상의 벌. 아 조상의 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잘 이렇게 모시고 뭐 조상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다 똑같잖아요. 얘기하면은 조상 잘못이어야 된다. 조상의 벌전 있는 것도 걷어놔야 되고. 근데 이분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엄마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조상의 벌을 다 받고 있다. 되게 불쌍한 거네.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본인이라도 이런 쪽으로라도 뭔가를 좀 변화를 줄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이런 거 믿나? 아 그리고도 본인은 안 바꿔 내가 알아. 왜냐면 말로는 바꾼다고 하는데 전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는 그렇게 끝내셔야 돼. 그냥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된대요. 알겠습니다. 되셨죠? 네.